예, 우리 네 분의 그 연재를 들었고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디스커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아까 제가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투 스탠트 테크놀로지가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만큼 잘한다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투 스탠트 테크닉 하고 나서 사이드 브랜치에 칼슘도 많고 그래서 사실 스탠트가 잘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옵티말 리졸트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상황들을 다 저희가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스탠드 테크놀로지를 더 많이 페이버리블하고 결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패널 선생님들이 우리 목지조 선생님, 방우대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서현경 선생님, 최기용 선생님, 최현직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굉장히 그 활발하게 PCI를 하고 있는 액팅 스태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순서대로 한번 좀뭐 필요한 뭐 질문도 좋으시고 코멘트 아무거나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현직 쌤. 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병성모병원 수능외과 최연직입니다. 사실 여러 교수님들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투스텐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쨌든 사이드 브랜치를 평가를 하고 투스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러 스승님들께 배울 때는 투스텐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되돌아 자신 없으면 크로스오버 해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저도 환자 케이스가 한분 계시는데 스테미로 와서 RCA를 스텐트를 하고 나서 레프트 쪽에 레프트 베인 바이프케이션 리전이 있어서 며칠 뒤에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투스텐을 성공리에 잘 맞췄는데요. 사실 저는 뭐 프로시저도 잘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칭찬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저희 교수님께 엄청 혼이 나셨습니다. 왜 서컴을 투스텐을 했냐?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뭐 리얼 월드에서 투스텐 여부를 결정한 데 있어서 저희가 좀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여러 교수님들께 한번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금 질문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우리 스피커가 있으신가요? 우리 박만원 선생님께서 좀 코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레프트 메인의 경우에 말씀하신 거면 일반적인 바이프케이션 말씀하신 아, 뭐 일단 레프트 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질문을 좀더좀 좁혀보면 처음부터 투스텐을 마음을 어떤 공에 먹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크로스오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정하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투스텐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처음부터. 사실은 뭐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예. 예, 사실은 뭐 맞습니다. 레프트 메인 지금 뭐그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뭐 DS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사실은 굳이 제일이 되더라도 사이드면 제일이 되더라도 그러면 메이스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어떻게 이제 트리트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 그뭐 결국에는 뭐 지금 나온 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베이스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2.5mm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이드 브랜치 큰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서크 오스티움에 병이 10mm 이상이 돼야지. 일단은 보통은 의미 있는 거라고 일단은 돼 있죠. 근데 뭐 그게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의미 있게 길이가 길고 굵고 2.5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스티움에 병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다음에 오스티움 쪽에 칼슘이 심하고.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오버를 심플 크로스오버 했을 경우에 리와이어링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미 예상이 되면 처음부터 아예 투스텐을 보통 하는 게 일반 논문들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벌룬 하고 난 다음에 좀 반응을 좀 보는 편입니다. 먼저 2.5나 뭐 해서 벌룬을 하고 난 다음에 서크 오스가 잘 벌어지고 다 세게였고 하면 일단 심플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럼 제일이 됐을 때잘 그걸 이별레이션해서 만약에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고 DEB를 하고 키싱을 하는 그런 걸좀 선호하는 편인데 가능하면 메탈 버든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저의 개인적인 그겁니다. 박만원 하지만 선생님,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박만원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리전의 캐릭터리스틱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징을 반드시 동원해서 처음에 확인을 하시는 상황이신지 하고, 두 번째는 방금 그 사이드 브랜치 발로닝 말씀하셨는데, 이 발로닝을 루틴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봉원쌤 의견을 좀첫 부탁드립니다. 번째 같은 아이부스는 OCT는 무조건 그거는 뭐 하셔야 무조건 랩트 메인에 이미징 없이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더 이상의 어떤 언급이 필요 없는 부분 같고요. 만약에 사이드 브랜치가 정말 타이트해서 처음에 대략 뭐어 심플 크로스오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부분 같으면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조금 힘들어 보이고 분명히 크로스오버에서 막히겠다 싶은 거는 일단은 저는 한번 본론을 하고 반응을 보는 편이고, 그 말은 뭐냐면 했으니까 결국에는 DEV든 뭐든 하고 나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일단 하고 이제 2.5짜리 정도로 서코스팀 쪽에 해주고 하는 그런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마 사이드 브랜치에 발로닝을 하는 경우는 방금 박만원 쌤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 크로스오버 스탠트를 넣었을 때 사이드 브랜치가 제일 되고 오클루전 되면 그 다음에 와이어링 해서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리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 최경 쌤, 예, 말씀 주세요. 네,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민철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강의 하실 때 보면 리팟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투스탠팅 하는 경우에 우리 팟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이 용이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메인 백슬의 프록시멀 옵티미제이션 아주 익스펜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투스탠팅 한 경우에 우리가 파이널 키싱은 루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널 키싱을 하고 나면 사실은 그 키싱 발론이 메인까지 다 닿아서 메인이 붙기 때문에 어포지션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드 브랜치 리와이어링을 할 리스크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과연 리팟이 그러면 역할이 있는 것이냐? 사실 이미징을 보면은 오발 쉐입, 그러니까 키싱을 하고 나면 오발 쉐입으로 이렇게 메인 브랜치가 좀 늘어나는 게 있고, 리팟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조금 더 라운드해지는 역할밖에는 없는 것 같고, 진짜 리팟이 아웃컴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김민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경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하고 있고요. 리팟은 좀 이렇게 팟보다는 좀더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현재 뭐 익스퍼트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버 익스체인지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스탠트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팟을 해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 사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는 저희가 뭐 레프트 메인 특히 이제 투스탠팅 많이 하는데, 리팟을 하면서 이렇게 엣지가 디스토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뭐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뭐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다 하고는 있는데 좀더 데이터가 뭐 나와 봐야지 그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이 됐습니다. 네, 문동규 쌤. 투스탠트에서의 리팟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원스텐일 때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를 벌룬하고 나서 파이널 키싱을 할지 리팟을 할지 데이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파이널 키싱으로 마무리를 했지만은 요새는 그 어퍼지 사이트에 스텐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사이드 브랜치 벌룬을 하면 그것을 이제 리팟으로 벌룬 하나를 더안 꺼내고 리팟으로 끝내고 나오는 게 데이터가 파이널 키싱이랑 비슷하다라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 부분에선 조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를 열어야겠다고 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조금 작은 발론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리팟을 그렇죠. 하고 리팟이. 끝낸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보통 선생님? 1.5mm 정도의 발론은 크게 어퍼지 사이트의 스탠을 그 어포지션에 방해를 안 주지만, 사이드 브랜치를 2mm 이상의 벌룬으로 열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스트럿이 떠버리고 디스톨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게 좋은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널 키싱을 하는, 우리가 최경 선생님 방금 말했지만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근데 키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이드 브랜치를 열었을 때 아까 잘 보여줬지만 반대쪽 메인의 스탠트가 뜨게 됩니다. 결국은 그 키싱의 파이널 키싱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뜬 스탠트를 반대쪽에 뜬 스탠트를 붙이는 게 더 중요한 그 원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만약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파일 피싱이 뭐 볼륨이 두 개가 안 들어가고 하여튼 그럴 경우에는 파스로도 파스 그러니까 사이드를 연 다음에 판만으로도 잘하면 그쪽 반대편 쪽에 뜬 스탠스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 키싱이 테크니컬리 어렵다 그러면 판만으로 잘하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키싱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예, 좀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은호 선생님께 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만약에 EBC 메인에서 메인 오픈을 다 했잖아요, 선생님. 사이드 브랜치 오프닝을 다 했는데 거기에다 루틴리 DCB를 썼으면 프로비저널 어프로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다른 우리 사현경 선생님. 예. 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현경이라고 합니다. 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는 임상적 의의가 크지 않다고 보면 결국 관건은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서크 오스티움을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ISR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박만원 교수님 그 케이스가 그 굉장히 우리가 좀 몰랐던 것에 대한 시사점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박만원 교수님 케이스 처음에 보면 투스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퍼케이션의 바로 그 직접 부위가 아니고 서크 오스티움에서 약간 떨어진 부위에서 계속 그 드노볼 이전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스탠트를 크로스오버해서 넣으면서 그 원래 드노볼 이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밴딩 포스가 그 서크 오스티움 근처에 새롭게 생긴 것이죠. 저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스텐을 뭐 하든 뭐 또는 뭐 크로스오버를 하든 그 스탠트를 넣고 난 이후에 그 바이퍼케이션 주변에서 생기는 그 물리적인 그 힘에 우리가 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포스가 계속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특정 부위에 계속 리커런트 RSL을 일으키고 메이스를 일으키고 계속 티에라를 일으키고 저는 그런 좀 개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탠트를 특히 바이퍼케이션 에어리어에 스탠트를 넣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시점이고요. 박만원 교수님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바이패스 하는 것이 좀 좋은 초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째 박만원 교수님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가 조금 다섯 번째 제가 PCI 했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니까 다섯 번째가 두 번째 똑같은 사이트에 ISL1 상태거든요. 그때 저는 만약에 지금 같은 KBG를 권유했으면 환자의 이제 라이프를 목숨을 세이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G 예, 굉장히 좋은 조치 같습니다. 예. 네. 사실 KBG를 하려면 LAD가 좀 그래도 리마트 LAD를 좀 연결하고 사이드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서코스만을 위해서 KBG를 하기도 조금 어려운 초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재호 선생님. 네, 인천 성모 심장혈관외과 변재호입니다. 그 박만원 교수님 아까 자꾸 이제 그 저도 이제 초심자이기 때문에 투스텐과 원스텐 크로스오버를 선택을 할 때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오스 서크는 프리저브 돼 있고 괜찮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프록시마 미드 쪽에 서크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뭐 이걸 투스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프록시마 미드 서크에 스텐 넣고 그냥 메인 투 LAD로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그 근데 가끔 보면 그 오스 서크의 리전이 아까 그런 어떤 레올로지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오스 서크의 안전 마진 랭스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랭스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심플 크로스오버를 해도 괜찮겠지만 이게 그게 좀 짧다고 하면은 그냥 애초부터 투스텐을 하는 게 더 나중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혹시 교수님께 생각하는 그런 사이드 브랜치 오스의 그 랭스의 안전 마진이 혹시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윤 교수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옛날에 그 배울 때 저는 승기비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야, 너 오스 스탠팅 할 때 어중간하게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우리 알다시피 모든 오스티움 리즈는 레더 폴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드나 디지털보다 오스텔 리즈는 레더 폴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코란의 자체 자체가 하기 때문에 저스트에 딱 맞거나 크로스업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오스티움을 남겨놓고 그 좀 몇 미리 뒤에다가 스탠트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레더 폴스가 세기 때문에 IS는 인세그먼트 IS에 잘 오게 돼 있죠. 그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걸 띄워야지 세이프하고 그건 저는 데이터는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맞출 바에야 처음부터 오스를 커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길이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에 대해서. 하나의 팩터를 더 따질 수 있다면 서커 OSTR 디지즈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드 브랜치 컴프라마이즈들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패런트 베슬,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의 플락이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 메인 디지털에 그 서크 오스 사이드로 그런 라테랄 월에 플락 볼든이 굉장히 많다면은 그 서크 오스까지 충분히 커버해서 투 스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플랙이 이제 쉬프트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의 그런 캐릭터리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커버를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우대 교수님. 아, 예, 안녕하세요. 인천 평택 성모병원 근무 중인 방우대입니다. 그 인상적인 강의들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박만원 선생님 그 케이스를 보면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평상시에 그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레프트 메인을 포함한 특히 바이포케이션에서 제로 원 제로 혹은 제로 원 원 리전일 때 프록시멀 사이트에 변변이 없을 때 스탠트 어포지션을 크로스오버에서 레프트 메인까지 커버를 할 것인가 아니면 LAD 오스에 맞춰서 그 디지털 변변 있는 부위만 딱 커버를 해서 스탠트 그 디플로이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여러 번 하게 됐었는데 혹시 경험 많이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아웃컴이 더 좋은지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이드 브랜치가 그 제일 됐을 때 그것을 이제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고 블러드 서플라이 10% 미만의 아주 작은 혈관이라면 그냥 sacrifice 하는 건 어떨지 아니면 어중간한 혈관은 그냥 키싱 벌룬 정도만 하고 예, 그냥 그 플로우가 TME3가 설령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9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더라도 그냥 남겨두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의 그 결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초원 선생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그 제로 원먼 그러니까 프록시멀 메인 베슬에 병변이 없는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예전에 많이 해서 뭐 V 스탠팅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V 스탠팅이 그 해보시면은 네오카리나만 길게 생기고 예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ISL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투 스탠을 그 마음껏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스탠 어포지션이나 루멘을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은 키싱 벌룬을 메인 브랜치 쪽으로 빼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하다가 이제 스탠 커버 안 된데 다이색 될까 봐 이렇게 뭐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에어리아가 확보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브랜치를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의미 있는 사이드 브랜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마커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브랜치의 다이아미터가 될 것 같고 작은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이드 브랜치를 하면 어차피 롱텀 아웃컴에 상관이 없다는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목지수 교수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천성모병원 목지수입니다. 저 질문 내용이 조금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 PCI를 하다가 사이드 브랜치가 뭐 제일이 되거나 아니면 사이드 브랜치 오스가 뭐 헤이지해지면은 사실 이제 불안감부터 엄습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뭐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안지오그래피컬리 아니면 클리니컬리 사인이나 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제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검사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문동규 선생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non left main bifurcation에서 굉장히 뭐 다이고널 브랜치가 이제 사실 많은데 한 세네 개 되는데 뭐 작은 거 하나 날아가는 거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메이스나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잠깐은 환자가 페인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혈압이 뭐 스테이블하고 심전도 변화가 크지 않다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 레프트 메인이면 항상 사이드 브랜치에 염두를 둬야 되는 거고요. 넌 레프트 메인에서 가끔 다이고널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빅 다이고널이 제일이 됐을 때 특히 티미 플로우가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그거를 티미 플로우만 열어줘서 그러니까 1.5mm 벌룬 정도로 굳이 파이널 키싱을 안 하더라도 살짝 플로우만 열어줘도 환자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그러면은 추후에 플랜을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환자가 가슴 아프고 막 혈압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니까 일단 작은 다시 침착하게 작은 벌룬으로 벌룬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민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김동민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아마 마무리 클로징 리마크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바이프겐 PCI인데 처음 우리도 이제 메인 베슬 쪽에 리전 있을 때 이것을 PCI 할 건가 말 건가 하기 위해서 뭐 얘는 이미징이라든지 펑셔널 스테디듯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NGO를 하고 나서 이 바이프겐 PCI를 할 때 아 이 막혔을 때 살려야 될 건가 말 건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10%의 마이오카드 버든이 있을 때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D1, D2 정도 이제 서크 쪽에서 보면은 이제 서크 도미널 때 OM 종 RC는 대부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크라이테리아에 두고 이제 좀 리전이 안 좋고 뭐 10mm 이상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뭐 서크 그런 쪽에 와이링 한 개 더 놓고 좀 필요한 경우는 좀 작은 벌룬을 벌룬하고 하고 아까 이제 문정규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작은 뱃살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환자 좀 아파하는데 좀 나이트를 주고 좀 시간 2, 3분 지나면 또 좋아집니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환자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 끝내는 게 그 환자의 그런 애우란 왜냐하면 이게 투 스텐트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스테인이 들어가고 하면은 메인 쪽인 스테인이 어그러지고 또 바이퍼케이션 뭐 키싱 뭐 발론하고 하면은 이게 또 메인 쪽에 들어있던 그런 스테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게 프로시저 하면서 또 우리 메인 레프트 메인 쪽이라든지 LED 쪽에 또 이게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가장 우리가 인터벤션 할 때 가장 중요한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게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다 하기 때문에 환자의 바이탈이라든지 그런 이런 그 펑셔널 시그니피스 없는 그런 브랜치는 과감하게 좀 옵저베이션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신 그 패널 선생님하고 그리고 강의자 선생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